야, 이 두 명, 세 명. 야, 이게 딜러드루크의 파괴력이거든요. 야, 이 형 그 모두가 둠삭피를 외치던 그 둠피스트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1 둠피스트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분 빵피스트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오버워치2 탱커 둠피스트 유저 그레이스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오늘 뭘 할 거냐, 딜러 둠피 워크샵을 통해서 딜러 둠피가 좋은지 탱커 둠피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컨텐츠를 할 텐데요. 현재 블루팀이 빵피스트님 딜러 둠피를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뭐야, 왜 여기 계시지? 그리고 레드팀이 탱커 둠피스트고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빵피님 감각을 잃지 아니셨네요? 아, 이거 몇 년을 했는데요. 이 집만 제가 3관을 했습니다. 오, 너무 깊숙한데요? 괜찮아요? 오, 살아나와요? 라이징 컵 포커 쓰면서 다녀와요. 오, 둥기 둥극기. 오, 근데 2인승 점프래? 찍었습니다. 와, 씨. 아, 근데 라이징 컵 포커 되게 메가리가 없네. 와, 이게 딜러둠피죠. 뭐 스턴이고 뭐고 필요 없이 금방에 보냅니다. 근데 남은 시간 2초. 어? 인간미? 갔다 왔어. 보인다? 아, 그래 이거죠. 대도롭습니다, 딜러둠피. 어씨. 아, 데미지가 말이 안 돼. 모두가 둠삭피를 외치던 그 둠피스트 돌아왔습니다. 오, 탱커 둠피의 반격. 그쵸, 아니 탱커 날라와. 둠피의 장점은 받지마. 네, 와, 씨, 뭐야. 탱커 둠피는 좀비 같은 느낌이라면, 딜러 둠피는 확실히 다르다. 와, 씨, 뭐야. 어떻게 두 명이 나가 떨어진 거지? 와, 씨. 오. 살있을걸? 나한테 맞지? 어, 근데 그에 못지않게 탱커 둠피도 더러워요. 누가 더 더럽냐의 싸움. 사탄의 둠피스트한테 궁극 연계. 아, 근데 탱둠이, 이게 탱둠이죠. 안 죽어요. 좀비같은 탱커 둠피스트는 죽네요. 아, 일단은 첫 판은 딜러 둠피가 승리했네요. 참고로 이 워크샵은 해외 유저 두 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시작됐고요. 뭐야, 여기 또 어디야? 아, 깜짝 놀랐어요. 일단 요킹 뺐고요. 오, 만났어요. 하늘로 솟았고. 빨리 가면. 오우! 어, 나도 안 믿었지? 강화된 주먹 대 안 강화된 주먹 싸우면 강화된 주먹이 이기는 건가? 뭐지? 다 풀자. 야! 이 형 거... 아, 맞네? 딜둠피네? 와, 씨! 탱커 둠피가 나가 떨어집니다. 어, 킬포까지 잡고. 와, 씨! 저게 영웅! 아, 그쵸? 그때 그 반응! 이게 좀 피하는 맛이었거든요? 저 단계 영웅? 어, 비볐어요? 꿈도? 어, 백공장! 어, 하나! 둘! 아, 오랜만에 보는 불법 2킬! 셋! 다! 어, 백공장! 아, 주먹질 이제 너무 무서워. 루시를 잡고요. 탱커 좀 피는 딜을 넣을 때 정말 뭔가 꾸역꾸역! 어? 뭐야 이거 사라졌네. 눌러담듯이 차르고를 눌러담듯이 지금 딜을 넣어야 되고, 딜러 둠피는 빵빵빵 하고 안되면 죽는거야. 내가 희생할게. 어? 내가 희생했어. 오케이, 희생했어요 딜러 둠피. 딜러 둠피 팀도 비트 여기에 같이 썼고요. 궁극기! 아, 1인공 2인공
두 명, 세 명. 오야. 야, 이게 딜러둠키의 파괴력이거든요. 왜 블리자드가 둠키를 탱커로 바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갑니다. 왔어요. 와 씨. 라이징 어퍼컷 팡팡 하면은 막 나가버리죠. 아. 아. 근데 우클이 겁나 센데 이거. 역체감이 미쳤다 이 세지는 게. 우클 그냥 하긴 알아? 생둥. 딜둥 서로 만났고 아 라이징 어퍼컷에 끼어진 생둥. 과거에 나에게 뒤어진 이 기분 무슨 기분일까요? 이제 태생이 딜러여서 이 탱커에 있는 게 난 아직도 살짝 어색한 것 같아. 물론 뭔가 린다. 스킬 같은 것들은 적응이 되긴 했지만. 린다 린다. 오우씨 대표 위험함. 너무 쑤셔 넣은 느낌이랄까 탱커 쪽에 안 맞는 거를. 와씨 루시우 사라졌어요. 그쵸 이 채팅이 원래 나와야지 물음표 하나. 아 근데 탱커 둠키도 트래쉬 잡았구요. 어우 서로 궁극기. 야 너 나도 엇가 해줄게. 와 치킨이 없어. 어 근데 레드팀이 반격하고 있구요. 오 탱둥 탱둥은 확실히 좀비 같은 끈질긴 맛이 있죠? 계속 슬킬 턴타임 돌리면서. 와씨 뭐야 또. 우클릭 뭔가 만들어지고요. 오 야 저게 우클릭이 맞네 루슈가. 어? 오와! 낙사 두 명이나 했죠. 이번에는 시험 삼아서 상대 팀에도 딜러둠피, 우리 팀에도 딜러둠피일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귀찮은 중. 아이고. 아씨. 아!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어, 저 잠깐만. 뺐다 넣었다 빼드릴게요. 버텼다 아 됐어요? 아 저 꽉 하고 가셨네. 아 잠깐만 아, 실수로 모든 걸 채널로 버렸어. 아 죄송합니다. 아이씨 난장판 됐네. 아씨 잠깐만. 어 채웠다 야 여기 채웠다 하나 둘. 헛덤 헛덤 사라졌어 우리 캐서지. 어 헛덤 뚱둥이 해주나? 1코 보자. 뭐야 여기 있다 이거. 어? 어? 해주네? 어딨어? 1코 보자. 아직 어딨어? 그리고 로또기가 뽑고 있어. 오씨 나 날랐어. 어,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왔어요? 오씨. 오씨. 어머. 하나님. 오빠 잡아주세요. 와씨 뭐야 얘. 그래도 그렇게까지 세진 않은 거 같은데. 일단 캐릭터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얘 안 하네. 누구랑 싸워. 오씨 오씨 아. 오케이 그럼 찐찐막으로다가 빵피에스트님 대 펑미님의 딜둠 대결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보니 1페이지 레킹볼 대 1페이지 디바의 대결도 성사됐네요. 정크리술 아까부터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킬내는 거지? 어쩌다보니 장인대전 펑크 원챔으로 그마 네, 그리고 암한방전 장인 선두님도 있습니다. 오우야 일단은 빵피님이 펑미님 철정리 한번 해줬고요. 오 라이징 오프코 잘 작동해요 이제. 어 뭐야 오 근데 일단 펑미님이 어? 1킬 아 그치만 멜라님에게 죽었고요. 아니 진짜 이때 당시에 힐라는 입장에서는 둠피스트 만나면은 둠피스트가 좋았건 안 좋았건 그 시절 상관없이 죽으면 그냥 기분 나빴어 이때는. 일단 이것 좀 밀고 있는 상황에 펑미님의 딜둠팀 좀비기자 아 어머 씨 어, 그러니까 이게 라이징 어퍼컷하고 펑펑펑펑하고 죽는 게 말이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모먼트들이 너무 많아. 와 씨 그러니까 모든 스킬로 다 원콤을 낼 수가 있었어. 감을 잃지 않았네 이 라이징 어퍼컷 있을 때 이 둠팀 장인분들이 뽕둥 1킬
그리고 궁극기. 아 그래도 정화해방 카운터. 아 그치만 오링도 없지 우클리. 라이징업 포커스로 안전하게 올라왔다가 다시 안아잡고 깍꿍. 아씨. 아 근데 그 사이에 손브라를 잡는 둠피스트. 어, 수면총 맞았어요. 아 궁극기 빵. 아. 오 그래도 해킹당해서 죽은 상황. 아 라이징 어퍼컷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기 하나 있는 게 되게 꿀이긴 하다. 오 찾았어요. 오 저기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개기로 진짜. 오씨 잡았어요? 오 두 명 잡고 갔어요? 어떻게 러브샷이 났지? 겐지랑? 오 서로 탱커랑 싸우고 있어. 정신 하나도 없어. 와씨 빡세네. 이 둠킹볼 그쵸. 한때 유행했던 이 둠킹볼 조합이 정말 더러운 게 뭐냐면 레킹볼이 가면서 딜러오면서 CC기 다 빼주고 그러면 이제 둠피가 마무리하는 그림인 거거든요. 오 잡았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왔죠? 빡세다. 야 딜러 둠피가 왜 탱커 둠피로 오버워치2에 와서 바뀐지 여실히 느껴볼 수 있었다. 딜러 둠피 마지막으로 해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키리코가 싫어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더 다영씨가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거 봐.